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뒷산에서 보석캐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야?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뒷산에서 보석캐기 올라오는 날. 자, 그동안 또 패치가 많이 됐어요. 요번에, 야, 이건 뭐안할 때마다 패치가 돼. 요번에 뭐 아실 분들 아실 텐데 캐릭터가 추가됐죠. 코스튬 여기 보면은 방패 코스튬, 닌자 코스튬, 죄수 코스튬 이렇게 3개 추가됐는데 일단 다 사놨어요. 한 번씩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다 사봤는데 그 전에 저번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석소님 제발 드릴 코스튬 좀 써주세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봤는데 와 이거 진짜 좋더라. 와이 공격 속도가 엄청 빨라. 와 이거 진작에 살 걸. 아니 이게 진짜 빨라요 공속이. 흑진주다, 흑진주. 오케이. 자, 이거 부셔질 때쯤에 바로 광고 봐서 두 배로 받아버릴게요. 시작부터 운이 좋구만. 와, 근데 보이시나요? 흑진주, 아니, 뭐야, 이거 드릴 코스튬 때문에. 이거 되게 빨리 까요? 저번에는 엄청 느리게 까이는 거 아시죠? 와. 좋았어. 한 이쯤에서 광고 시청. 자, 오케이 됐고 과연 뭔지 얼만지 모르겠는데 많이 줬어. 일단은 뭐야 돈두배 광고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냥 뭐예요 이거. 이돈두배 시간 끝날 때까지 일단 광석만 캘게요.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일단 다른 코스튬은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고. 와, 이 드릴 코스튬 진작에 쓸걸. 아유, 완전. 이게, 진짜 공속이 엄청 빨라요, 진짜로. 저번에 쓰던 그 빅핸드? 그거랑은 진짜로 차원이 달라. 와, 이건 진짜로 대박입니다, 진짜. 나갔다가 들어와야겠어. 빠르게. 아, 진짜 이거는, 어우,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어우, 진작에 쓸걸.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이, 뭐야. 그 뭐지? 뒷산에서 보석 캐기를 녹화하면서 그거를 안한것 같아. 힘의 시련. 그래가지고 요번에 힘의 시련 한번 끝까지 깨보는 걸로 해봐야겠어. 제가 그동안 또 보스 좀 잡아봤거든요. 여기 도감 이렇게 좀 모아놨습니다. 아직 10개 정도 남았는데 오늘 10개 도감 꽉 채울 수 있나 모르겠네. 도감 꽉 채우기가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돈두 배는, 돈 너무 잘 벌려. 어우, 대박이야, 이거. 다음 층으로 넘어가야겠다. 와, 이거 뭐한번 캐는데, 어? 400만 원, 아쿠아 마리는 이제 700만 원. 대박 아니야, 이거 진짜? 와. 이제 한 10초 남았어요. 광고 끝날 때까지. 10초 남았, 9, 8. 이거 캐야겠다. 비싼 거. 3, 2, 1.
끝났어.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 자, 그리고 저번과는 또 레벨이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르죠. 예, 그동안 또 조금 키워놨거든요. 예, 스피드 5100레벨, 힘 6000, 엔드 맨 밑에 거 이름 모를 5100레벨, 토탈 16200 찍었습니다. 자, 뭐 됐고. 일단 이거 업 좀 해줄까? 100업씩. 200업 해도 되겠는데?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일단 방패 코스튬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안 써봤어요 아직. 와, 방패가 이렇게 되는구만. 자, 그러면은 이건 딱 봐도 그거죠? 힘의 시련에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제작자분이. 한번 해볼게요. 무빙으로 바로 피해버리고 와라. 어? 뭐야? 아, 방패가 이렇게 때려주는구나. 어이, 대박인데? 보이시나요? 방패가 나 안 건드렸어. 어, 나 근데 방패가 알아서 때리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자, 일단 대왕 고블린 아직까진 예, 어렵지 않아요. 쉬워. 아, 방패 코스튬이 생각보다 대박이네요, 이게. 어이, 오케이. 오, 나이스. 황금 전사. 오랜만이구나, 황금 전사. 냐엿. 무빙으로 피해고. 어, 무빙. 딱딱.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어. 뭐하냐, 어허. 와, 여태까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거 대박이야. 톱니거이는 진짜 너무 쉬워. 요 녀석은 이제 보석을 모아놨다가.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어, 아, 세 대 때리고, 아, 네 대 때리고, 아, 다섯 대. 오, 오, 이, 야! 오,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오호! 야! 아, 아, 맞았어! 아, 얘한테 맞다니. 고대 신. 이게 뭐지? 아, 맞다. 요렇게 싹 피해 준 다음에. 위, 아, 뭐야! 아, 이거 진짜 가운데 있어야 돼. 얘 상대할 때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하면서 오케이, 왔죠? 이거 부시고. 자, 또 옵니다. 자, 오면은 오케이, 부셔주면서 데미지. 자, 여기서 피할게요. 이게 또 공략법이 다 있다고. 어, 큰일 났다. 어떡해, 어떡하지. 여기 오, 자, 난리 났어요. 제발 잡으면. 오, 어떻게 이 몸에 닿으면 데미지 안 받나? 어, 와, 잠깐만, 아니 보석 어디 갔어? 어? 어디 갔냐고? 됐어. 자, 때리고 빨리. 됐다, 깼다. 자, 다이아몬드 정령. 요 녀석이 진짜 어렵거든요. 얘는 좀 보석을 모아놨다가 그때 이제
아직 더 모아야 돼. 저거는 아직이야. 더 모아야 돼. 더. 오. 순간 이동을 해버리는. 어. 어 이거 다 부셔, 다 부숴, 다 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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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사 버려, 뽀사 버려, 뽀사 버려, 뽀사 버려. 빙그리, 뱅그리, 빙그리, 뱅그리. 어. 오, 깨는 거 아니야? 깨는 거 아니야? 오! 깼다. 망각의 유령. 어, 저 요 녀석은 처음 보거든요? 어이. 오케이. 와, 이 파란색 보석은 뭐죠? 왠지 모르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왠, 그러면은 저 녀석의 체력이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쵸? 어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쵸? 이게 방패 코스튬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쉽게 쉽게. 오케이, 망각유령 발견 레벨 플러스 3 됐고, 심연 주시자라는 보스네요 다음은. 와 뭔데. 어 일단 방패를 어 다 막 잠깐만요. 저 진짜 신중하게 잠깐만요. 나 진짜 집중한다. 진짜. 진짜 집중. 있겠다. 다크 드래곤 뭐야? 다크 드래곤. 제가 여 녀석까지 어떻게든 깨본다 진짜. 오해. 아 방패로 다 없애. 어.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오. 오. 어이 대박이야. 와!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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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징표? 드래곤 로드 나왔어요? 와! 뭔데 이거! 메테오 갈고, 메테오 갈고! 저 불에 닿으면은 딱 봐도 안 되겠죠? 일단은 보석을 모아놓을게요. 얘, 이 녀석은 스킬 좀 피하다가. 어, 저도 얘는 처음 보거든요? 드래곤 로드? 와 지금 주변에 몬스터들이 오 따라오는데. 와 한 대 때리면 피가 저거밖에 안 까요?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몬스터는? 아 몬스터는 이제 방패로 칠 수가 있네요. 그건 다행이네. 자 일단 이제 딜 줄게요 조금씩. 어 오 큰일날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반피 까였고요. 메테오 속도가 아까보다 좀 빨라진 것 같죠? 오케이 요거 까고. 자 피 까고. 와 잡았다. 힘의 징표 얻었습니다. 아 끝인가요? 와 끝이죠? 와 이 방패 코스튬이 진짜 좋네. 그렇지 않나요? 오 대박인데. 와 그리고 와 이렇게 모았네. 그러면 이제 6마리 남았는데 이 6마리는 딱 보니까 힘의 시련 하드에서. 아 맞다 그리고 속도의 시련 하드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야죠. 속도의 시련은 근데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빅핸드 끼고 가야지요. 대박 아닙니까? 자 일단 해볼게요.
와, 이게 그동안 진짜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됐어요. 어? 밑으로 가야 되나 본데? 일단 이거 캐고 갈게요. 이것도 아마도 이제 지하 10층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하 7층인가 몇 층인가 거기서 가다가 죽어가지고, 예. 일단 오늘 뭐야 10층까지 한번 가보죠. 끝까지는 한번 가봐야지. 여기 길 아니다. 이게 진짜 길이 랜덤이래요. 이게 들어올 때마다 길이 랜덤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잘 이제 운도 따라줘야 되죠. 오케이, 저런데, 어? 막힌다고, 저거. 자, 지하 5층. 빠르게 빠르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층수를 올라갈 때마다 원래는 그거를 주거든요. 속도의 징표였나? 아이템을 하나씩 주는데 저는 미리 받아가지고 안 주나봐요. 어? 아, 뭐야! 오, 어떻게. 이러면은 시간 지체된다고, 이거. 여기 아닌데? 여긴가? 여기다. 오케이. 자, 위로 갈게요. 왠지 막혀있을 그런 느낌? 안 막혀있네. 와, 호박이다. 와, 호박 4개? 자, 지하 8층까지 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캐고 가야지. 비싼 건다 캐고 가야죠. 이렇게 진정한 속도의 징표. 저거를 주더라고요. 일단 그냥 가자. 여긴가? 와, 이거. 이건 진짜 지나칠 수 없다. 정형석 두 개. 두번캘수 있어? 와. 오케이. 지하 10층까지 왔네요? 지하 10층까지 오는데, 이제 반피 좀 넘었는데, 뭐가 있으려나? 어? 뭐야? 11층? 뭐야, 10층까지 있는 게 아니야? 더 있어? 에잉? 아, 잠깐만, 이런 거캘 시간이 없지. 잠깐만. 뭐야, 저쪽인가? 길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와, 아쿠아마린 뭔데? 헐. 큰일 났네. 저 밑으로 갔어도 됐네. 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기 있죠. 속도의 시련 하드는 광고 두배 이제 이거 본 다음에 돌면은 돈 진짜 많이 벌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뭐야, 아니, 근데, 끝이 없나? 지하 몇 층까지 있는 거지? 저는 이제 10층까지 당연히 10층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돌고 있는 거였는데, 와, 죽겠다. 끝이 없네, 끝이 없어. 한 지하 20층까지 있나? 무한 아닌가, 설마? 뭐야?
와. 일단 레벨업 할게요. 와, 속도의 실현 하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6000레벨 찍을 수 있나요? 오케이, 찍었고. 자, 그리고 그래, 여기 닌자 코스튬은 이제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평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야. 좀 이제 멀리서 때리면서 이렇게 무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예요, 이거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왠지. 흑진주 조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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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야. 얼마 주나 봐야겠다. 잠깐만, 얼마 있지? 뭐야, 천, 만, 십만. 지금 700만원 있거든.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와, 이 흑진주 조개 하나에 9억이야? 그러면은 두 배 하면은 18억. 와. 대박이구요. 네, 뭐 일단은 뭐 요렇게 코스튬이 추가됐고, 이 마지막에 재수 코스튬이라고, 요건 100원짜리인데 능력을 보면은 아이템 효과가 제한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왜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템 효과가 제한이 된다. 이거는 참 왜 만든지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멀티플레이가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IP를 입력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멀티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스킵할게요, 멀티는. 예.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잘 알아봐야지. 뭐 그렇고,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뭐야, 빅핸드 코스튬 장착하고 광고를 본 다음에 속도의 실현 하드를 스킵을 할게요. 얼마나 벌 수 있나. 자, 지금 보면은 500만원 있죠? 자, 500만원에서 돈이 얼마나 늘어나나 한번 봅시다. 스킵. 네, 지금 이제 딱 이제 돌고 왔는데 아까 500만원이었나요? 500만원에서 한 1원도 안 썼어요. 깜짝이야. 뭐야. 자, 1원도 안 썼고, 자, 500만원에서 지금 얼마야?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270억. 일단 업그레이드. 와, 꽤 많이 버네. 와, 토탈 레벨 18,000. 그리고 지금 이제 소울머니가 28만원 있네요. 28만원이면은 뭐 살거 있나? 연속으로 최강시 위력이 증가한다.
3초마다 강타가 충전되어 광역 채광을 한다. 새로운 광물을 채광할 때 10% 확률로 즉시 뭔 소리야 이게? 100회까지 채광이 된다? 뭔 소리죠? 제 머리가 안 좋아가 뭔 소리야? 네, 뭐 일단 그렇고 아 근데 지금 좀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뭐야 돈을 벌려면은 이 속도의 실현 하드를 돌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 여기 바다 광산을 돌아야 될지 지금 그게 좀 고민인데 이 보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추천하나요? 예. 저 어디를 돌아야 될지 참 고민이네요. 이게 속도의 실현 하드는 초반에 이제 층이 낮으면은 광물이 좋은 광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돈 벌기가 좀 힘든데 나중에 가면은 막 이제 아쿠아마린 같은 거 4개씩 겹쳐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업그레이드 힘의 실현 하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진짜로 그거예요. 진정한 강자는 도구에 의존하지 않는다.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캐릭터로 예 기본 캐릭터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탄인데 와 레벨도 왜 이렇게 낮아 이거 왜 3960이죠? 어 무빙 얼랄랄랄랄라 와봐라 진흙 걸렘 아, 몸 닿으면 체력 다네. 아우, 일단 잡았고, 자, 대왕 고블린. 아, 이게 힘에 뭐였죠? 아, 어쨌든 이거 하드라서 그런지 몬스터 체력이 되게 많네. 쉽지 않아요. 게다가 기본 캐릭터라서 더 힘들어. 하면 다 공격 좋구용. 자 일단 요쪽으로 다 유인시켜버려. 와라 오다가 이렇게 오케이. 어? 대왕 고블린 5개 돌파 뭐야 저거. 와 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가까이 가서 때리지? 큰일났네. 일단은 계속해서 피해볼게요. 얘 뭐 어떻게든 될 것 같기도 한데 와와와와와우 와와우 헤이 진정하라고 보이 오우와 오우 아 뭐 가까이 갈 수가 없네 지금이야 으르르르르 아 한대 맞았어 야야야야 와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완전 노가다인데? 일단 피는 많이 까였을 생각보다 오, 호이 너라도 잡고 끝내자, 응? 다음은 못 깨더라도 너는 잡는다.
너는 말이야. 아, 죄송. 오이. 진짜 이거 한 대 싸움, 한 대 싸움. 와, 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와, 나 진짜 한 대 맞을. 응? 아이, 조금씩 피가 줄어드나 보네. 와. 아. 자, 허수아비 레벨 몇 가지가 난 볼게요. 헐. 와. 와, 몇 가지가. 155. 아, 156까지 가고 더 갈 것 같은데. 156. 아, 이거 딱 보니까 157도 넘길 것 같은데 이제 158에서 못 넘길 것 같다. 그쵸? 아, 157을 못 넘기는구나. 와, 근데 157까지 대박이네요. 아이, 멀티 하고 해보고 싶다. 잠깐만, 일단 살 수 있는 건 다 사고. 아, 환생을 해야 되나? 이 몽상가의 추억을 참 사고 싶지 말입니다. 근데 몽상가의 추억을 살려면 지금 환생하잖아요? 390만원. 어, 소울머니 390만원을 얻는데. 어이, 700만원 어떻게 모아? 700만원도 아니에요. 777777이에요. 와, 이거 뭐. 일단은 마지막으로 속대의 시련. 아, 이제부터 돈 벌려면 여기서 해야 되나? 어, 잠깐만, 이거 광고 두 배인데. 잠깐만, 나갔다가 광고 보고 그때 해야겠다. 저희 어느 정도 스킵을 할게요. 자, 오케이. 지금 광고 두 배 보면서 속대 시련 하드 돌고 있습니다. 오, 비싼 거. 저거 이제 근데 비싼 게 아닌가? 저 검은 색깔 저거는. 버섯이 더 비싼 거 같기도 하고. 자, 지하 8층. 오케이, 정령석 게이드. 여기는 두 번이나 캘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저 밑에 있나 보다. 이거 진짜 빨간색 화살표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어? 백금 2500개 돌파. 오케이. 오케이, 정령석 게이드 이쪽인가 보네요. 바로. 진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여기는 진짜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어, 저기 일단 호박은 무조건 캐고.
아, 저기 밑에 정령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칠게요. 아쿠아마린. 오! 흑진주다! 흑진주가 아니고 그냥 진주. 바다조개? 뭐 이름 뭐였죠? 아, 광고 두배 끝났네. 와, 이거 두 개나 있어? 진주조개? 설마 이것도 두 번 캐나? 그럼 대박일 텐데. 설마 두 번? 설마? 와, 두 번이야. 와. 와. 아니, 이걸 두 번이나? 어, 뭐야, 여기 아니야? 와, 산호초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그냥, 아, 근데 지금 그냥 환생을 할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도 아이템 능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환생을, 다음 영상 때 환생할지 말지는 댓글을 보고 정할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다. 아, 지금 여기 이거 있는데 100% 못 깼고. 자, 일단 나가. 레벨업. 와, 힘 7000 찍으면 좋겠는데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6900. 자, 과연 이 상태에서 허수아비는 아까 157이었나요? 과연 3, 4, 5, 6, 7. 와, 157 그냥 넘겨. 와, 160, 161, 2, 3. 대충 한 4, 5, 6, 거기까지는 갈 것 같네요. 아, 뭐 그렇고. 아, 영상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 38분. 뭐 그렇고, 오늘은, 네, 뭐 새로운 거 많이 봤죠. 그리고 지금 속도 6100, 힘 6900, 이 정체모를, 이 돈 주는 거 6100, 토탈 레벨 19100 레벨 찍었습니다. 그리고 힘의 던전 클리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뒷산에서 보석 캐기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라는 모바일 게임 오늘도 한번 키워봤습니다. 비비엄.